도와주는 감자공주 써니이모예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공주님 왕자님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나는 아기돼지예요. 아, 아기돼지였구나. 반가워. 아, 이모, 나는 첫째 돼지고요. 동생들이 있어요. 얘들아, 나와봐. 안녕하세요. 나는 둘째 돼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돼지예요. 어? 이모,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모, 오늘 무슨 이야기 들을 거예요?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누가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그러는 거야. 얘들아,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봐. 무슨 동화야, 동화는. 왜? 무서워. 살려주세요. 이모, 얼른 동화나라로 빨리 탈출해요. 동화나라, 나도 같이 가자.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궁금하다고. 얘들아, 우리 그럼 빨리 이야기 들으러 한번 가볼까? 좋아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을 동화책은 친구들. 짜잔! 바로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이에요. 제이콥스 원작, 이기경 글, 김도연 그림,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모, 빨리, 못 참겠어요. 재미난 이야기 빨리 들려주세요. 나도 같이 가자고. 빨리 가, 빨리 출발!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에 엄마 돼지랑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컸으니 집을 떠나 살도록 해라. 꿀꿀꿀꿀꿀. 엄마 돼지는 숲속에 사는 늑대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렀어. 돼지 삼형제는 엄마 품을 떠나 각자 길을 떠났대. 첫째 돼지는 게을렀어. 물론 힘든 일을 싫어했지. 어떻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꿀꿀. 첫째 돼지는 지프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어. 이만하면 근사한걸? 꿀꿀꿀. 첫째 돼지는 새 집에 들어가 편히 쉬었지. 둘째 돼지는 놀기를 좋아했어.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 어떻게 할까? 둘째 돼지는 나무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 이만하면 훌륭해. 꿀꿀꿀꿀꿀. 둘째 돼지는 밖에 나가 신나게 놀았지. 셋째 돼지는 부지런했어.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려 집을 지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셋째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지. 마침내 튼튼한 집이 다 지어졌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숲으로 놀러 갔어.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 안녕, 돼지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무서운 늑대가 돼지의 친구가 되겠다니. 둘은 얼른 도망쳐 자기 집에 들어가 꼭꼭 숨었어.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갔어. 꼬마 돼지야, 문 좀 열어줘. 안 돼, 절대로 안 돼. 꿀꿀꿀꿀. 늑대는 입김을 모아 후후 지프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지.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 둘은
꼭꼭 문을 걸어 잠갔어. 조금 있으니까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 꼬마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꿀꿀꿀. 늑대는 입김을 모아 후훅. 나무로 만든 둘째 돼지의 집도 날아가 버렸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 셋은 꼭꼭 문을 걸어 잠갔어. 조금 있으니까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 꼬마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꿀꿀. 안 돼, 안 돼, 안 돼, 꿀꿀꿀꿀. 늑대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입김을 불었어. 후후.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집이 끄덕도 하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온 힘을 모아 훅훅! 하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끄덕도 하지 않았어. 늑대는 잔뜩 약이 올랐어. 씩씩대며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말이야. 서둘러! 늑대가 내려온다! 꿀꿀꿀꿀꿀! 돼지 삼형제는 벽난로에 불을 활활 지폈어. 쭈루루루루루루!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가 꼬리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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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늑대 살려! 아, 뜨거! 늑대는 펄쩍펄쩍 뛰며 멀리멀리 도망쳐버렸어. 늑대는 두 번 다시 돼지 삼형제를 괴롭히지 않았대.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 이모와 함께 읽었던 동화책은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아,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우리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모,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아, 그래 그래, 이모가 다음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올게. 아유, 감자공주 써니 이모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주 재밌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모든 동화들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가 있답니다. 팟캐스트 갑방에서 감자공주의 동화나라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아, 뭐 자기 전에 들려줘도 좋고요. 우리 아기 돼지들도 아주아주 재미있게 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들어보세요. 누가 뭘 본다고? 누가 뭘 듣는다고?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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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